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했던 선거전을 통과해 제17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끊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뛰는 좋은 길을 켜봅시다.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후보들. 새 희망을 향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국민들. 대통령 선거, 그 뜨거웠던 마지막 3일간의 기록입니다. 촬영을 시작한 아침 8시,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후보님, 앞으로 이제 일정이 3일 남았는데 어떠세요? 열심히 해야죠. 오늘 처음 일정은 방송 연설 녹화. 어제 이명박 후보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강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이 술렁거렸습니다. 이회창을 찍으면 이회창이 됩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나를 세웁니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는 검찰 발표 후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대통합 민주신당과 충돌해왔는데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인정하고 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 수 어제 갑자기 동영상 공개돼 갖고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뭐 거꾸로 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저 언론 보도에도 오늘 아침에 나왔지만은 막판에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후보가 어제 밤에 전격적으로 그 특검 그 수용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비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신당 측이 제시한 특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쪽에서 낸 걸 보면은 전부 한 단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뭐 주가 조작을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특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동영상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일축합니다. 저희들은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특검까지 수용을 한 마당에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을 언제든지 조사까지 받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정동영 후보. 동영상을 막판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에게 사죄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국민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사죄하십시오. 이회창 후보는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한나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선 연일 그의 출마를 비난해왔습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이명박 후보를 향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저는 참으로 정말 아주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자신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전혀 자기는 관계가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던 그 회사를 자기가 직접 설립했고 손 대님 꼭 당선되실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세 번째 도전하는 이회창 후보. 대권 도전 10년. 10년 동안 변하는 건 강산만이 아닌가 봅니다. 좋은 대통령 되세요! 좋은
정동정 후보는 부인과 함께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를 찾았는데요. 후보 부인 선호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의 부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숙사 앞에 가서 오래오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름이 민혜경인데 민혜경 나와라 나와라. 수희 아저씨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막 쫓아내는데 막 얻어맞으면서 민혜경 나와라 소리를. 남들이 가령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대학과 뭐 전교조, 정부, 교육부 모두 다 각자의 인신 때문에 학생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수능 시험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표준이에요. 우리 선진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촬영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난 후 이명박 후보의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 후보의 두 번째 호남 방문을 앞두고 지지자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에선 정동영 후보보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호남에는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또 그동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그분들이 과연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호남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조선 단지로 기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줄곧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후보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투표까지 이틀, 내 당선까지 3일, 3일 남았는데 어떤 삶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예정대로 잘 되겠죠. 네. 네,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다 결정이 됐을 테니까. 네. 같은 시간 문국현 후보는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경제는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의 항에 지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문 후보가 유세한다는 소식에 일을 하다 말고 나온 직장인도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지 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른 가치는 그 새 모임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노력적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출마 제의를 여러 번 고사하다가 뒤늦게 뛰어든 문 후보. 정치 새내기인 그에게 자신을 알릴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권영길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에 분명하게 서민이 잘 사는 세대를 만들어야겠다. 5%의 부자만 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사 한번 할까? 네.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비정규직 없는 나라 시작. 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나라 기업 3번 권영길 세상에 광고했습니다. 이회창 후보 선거사무소 맞은편의 팬클럽 사무실. 이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네. 이명박 지지를 철회한다는 기자회견한다는 얘기죠? 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예, 문자 메시지 다 날려 지금. 다 날려. 전국에 다 날려. 자, 전국에 다 날려. 이회창 박근혜 팬클럽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표 집 앞에 모여듭니다.
이명박 후보님 그만 저 지지하고 좀 돌아서라고 BBK 다시 재조사라고 했는데 계속 지지하면 안 되잖아요. 한 1시간부터 2시간 정도 침묵시위를 하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기세 등등한 일용주의 개혁가를 대통령 선거에 두 번째 출마한 이인재 후보는 서울 도심에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인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젊은 딸들 희망에 가득 찬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주시고. 10년 전 출마했을 땐 19%를 득표했지만 지금 지지율은 1% 안팎입니다. 어려워진 서민경제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 출마 이후 한 번도 지지율 1위를 내주지 않아온 이 후보. 정몽준 의원까지 힘을 보태면서 선두 자리를 확실히 붙였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기호 2번 이명박 후보님을 서울시장으로 모시고 3년 동안 그 옆에서 서울시를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 그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흔들리는 우리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 선정되고 있어요. 서울시장과 대기업 최고 경영자를 지낸 이력은 그에게 성공과 경제 성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 살려서 우리 서민 잘 살게 하기도 하지만 박해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후보가 너무 좋아요. 당당하게 응원입니다. 네,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합격자. 동영상 판문에도 이 후보 지지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향해 다시 한번 공격의 활시위를 당깁니다. 공동정부 만들어서 이 정부는 이 시간 현재부터 이명박 후보는 이명박 피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 후보는 동영상 공개를 계기로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상대를 향해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이명박 후보는 방송 연설을 녹화하기 위해 KBS를 찾았습니다. 결전의 날을 코앞에 두고 비방을 일삼는 것은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설명한 내용 여기 설명한 거 좀 비슷한 한국 정치가 이제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이런 식 정치를 하는데 난 아마 이번에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에 이 다음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 문화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 내 다음에 이제 선거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할 수 있지. 정책 대결 할 수 있고. 막바지 대선 전국에 파문이 일고 있는 BBK 동영상에 대한 해명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영상에 담긴 강연을 할 당시에는 김경준과 두목 관계 있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을 쉽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풀려진 내용이 있었을 뿐입니다. 젊음의 메카 강남역 일대가 들썩거리네요. 12월 19일 날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수도권에서 이명박 후보를 빼면 제가 이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계의 새 얼굴인 문 후보에 대한 20, 30대 젊은이들의 지지는 예상 밖으로 뜨거웠습니다. 이날 밤 박근혜 전 대표 집 앞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달려온 곳입니다. 오신 보람이 또 예, 일단은 뭐 왔으니까 우리들이 이 우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지고 이제 벽보도 붙이고 잠시 후 이회창 후보가 아무 말 없이 돌아 나옵니다. 사흘 전에도 박 전 대표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뜻을 이루지 못한 이 후보. 이날 역시 박 전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정동영 후보 유세팀이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신나는 선거 로고송에 맞춰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시장 상인들이 더 신났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깨끗하고. 깨끗하니까. 깨끗해서 좋지요. 드디어 대통합 민주신당의 주황색 물결 속에서 정동영 후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희가 가장 저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 네? 생업의 터전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소감은 어떠세요? 소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일단 덥석 안고 보는 아주머니들. 뭐 비슷하네. 한번 알아줘요. 아시죠? 사인을 받기 위해 집에서 종이까지 준비해왔다는 박옥자 씨. 소중하게 벽에 걸어놓을 품이 가보라도 삼을 태세입니다. 경제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이 가게 뜨겠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경기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인 시장을 이명박 후보가 찾았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 인기도 하늘을 찌릅니다. 장사하다 말고 뛰쳐나온 아주머니들, 악수를 나는 흥분으로 들떴습니다. 손을 만져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 분. 상쾌합니다. 딱딱하네요. 새벽부터 역 주변을 돌며 유세를 펼쳤던 권영길 후보가 잠깐 강사에 들렀습니다. 지지자들의 특별한 환영 인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 드셔야 돼요, 이거. 그의 당선을 바라는 깜찍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것은 과자를 이용한 차력쇼. 잠시나마 후보자에게 웃음을 주기에 마련한 것이라네요. 바로 모든 것을 던져서 민주노동당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도록 합시다. 여러분 힘냅시다. 권영길! 권영길!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야 할 시간에 이회창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복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지지 유무를 떠나 한나라당의 정통성과 원칙을 지킨 양심의 대표로서 박 전 대표께 다시 한번 강복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동정부를 제안하는 이 후보. 과연 박 전 대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고요.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죠. 근데 선거는 원래 개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각 문국현 후보는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잠시 토막잠을 청합니다. 마지막 유세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요. 부산역 광장에 도착한 그를 부산 지지자들이 열렬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부패 척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학생 동지 여러분, 우리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 진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는 문국현 후보. 기존 정치에 식상한 젊은 지지자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문 후보를 보기 위해 진주에서 왔다는 고3 여학생들을 만났는데요. 문국현 대통령! 문국현! 문국현! 문국현 대통령! 어린 지지자들에게 받은 팬레터를 읽어보는 문 후보.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 학생인데요. 이 남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꿈꾸며 일어나가는 그 모습이 좋다는 거고. 빡빡한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기자회견을 위해 당사에 돌아온 이명박 후보. 이 순간까지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특검은 미풍에 그치고 이명박 효과는 태풍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법제도를 남용하고 권력을 오염한 세력은 그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표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뭐 박근혜 대표는 조금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보다시피 열심히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고 또 마지막 남은 하루를 열심히 하자는 그런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강남역에선 이회창 후보의 응원전이 이어집니다. 이회창님, 우리 부정부패를 없애주세요! 부정부패, 지역감정 등 12가지 난관을 뚫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퍼포먼스입니다. 일단 타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는 깨끗하시고요, 반듯하시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의 대선 실패 검증됐습니다. 대권 3수에 도전 중인 이회창 후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는 각오로 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내일 저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우리의 혁명을 한번 일으켜봅시다. 감사합니다.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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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청자 101번 구원. 신촌 유세를 마친 이명박 후보가 이번엔 사회복지단체인 은평 천사원을 찾았습니다. 재활을 위해 일하는 장애우들과 함께 포장을 해보는데요.
정치적 계산이 없는 이 친구들에게 지지한다는 얘기를 듣는 기분은 남다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시간 안팎. 아직도 빽빽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이동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인주 후보는 오전 경기도에서 유세를 벌인 후 고향인 충청 지역으로 향합니다. 빡빡한 일정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가 다반사.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안팎에서 들려오는 사퇴 압력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포기하는 것은 있기가 어려운 일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힘이 있는 한 마지막까지 기록과 상관없이 완주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외로워도 당당하게 완주하겠다는 이인재 후보. 이제 고향에서의 마지막 유세만이 남았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마지막 유세장인 청계천엔 초저녁부터 지지자들이 모여듭니다. 신나는 음악과 지지자들의 열정이 모여 유세장은 금방 축제회장으로 변합니다. 그 1등 공신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톡톡 튀는 응원전 때문이겠죠. 부산서 왔다는 주영 씨는 이 일을 왜 자청했을까요? 저희 해놓은 게 많은데 보니까 이제 믿음이 가잖아요. 잠깐 우리 이명박 후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청계천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한 이명박 후보. 만여 명의 지지자들 사이로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공식 유세는 끝이 났지만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는 지지자들. 과연 오늘의 축제 분위기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동영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는 서울 명동입니다. 뜨거운 응원전 때 선보일 티셔츠 문자 메시지를 준비 중인데요. 어떤 글씨 쓰시려고요? 승리의 정동영 그거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기적을 통해 새 아침으로 갑시다. 미래로 갑시다. 승리합시다. 마지막 유세인 만큼 강금실, 손학규, 김근태 선대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해 힘을 실어줍니다. 이들 모두 내일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태극기 물결과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이희창 후보가 등장합니다. 이제 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남은 이 몇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덩이가 되고 한 분 한 분이 뜨거운 정열과 그 힘으로 길거리에 나가 이제 모든 국민께 말합시다. 오늘 하루 12곳을 돌며 강행군했던 이희창 후보지만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네요. 지지자들의 힘찬 응원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그는 승리를 향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문국현 후보의 마지막 유세도 정점을 향해 달립니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즐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그들. 정치에서 검은 띠도 벗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한번 껴안아줍시다, 여러분. 같은 신념을 가졌기에 낯선 사람들끼리의 포옹도 어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랑합니다. 기호 6번 문국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곧 이는 곧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이 되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 꼭 한번 껴안아주시고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내 안에 뽀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자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유세 차량이 올라옵니다. 문 후보에게 꼭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강릉에서 왔다는데요. 이제 전주 부분이 나왔을 뿐인데 문 후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같은 꿈을 꾸고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애정과 지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문 후보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유세도 끝이 났습니다. 각 후보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치열하게 펼쳐졌던 22일간의 대장정. 이제 마지막 결전의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날, 동도 트기 전에 이명박 후보의 집 앞으로 지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라면 8개 다. 아, 오늘 대선 투표일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후보와 김윤호 변호사님의 결혼 기념일이자 이명박 후보의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많은 분들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오늘 안 계시고 오셨어요? 동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약간 비켜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어젯밤 가장 편안한 잠 잤습니다.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온 후보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뿐. 최후의 운운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든 후보가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 어제 꼭... 좋은 꿈 꾸셨습니까? 푹 잤습니다. 푹 잤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명박 후보는 화상통화로 지역 당원들을 격려합니다. 선거 풍경도 많이 달라졌네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투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이팅! 투표를 한 후 정동영 후보는 태안반도 원유 유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태안을 찾았던 정 후보에게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모래를 빠는 거네. 그렇습니다. 두 집 후보가 이게 상당히 성능이 좋구나. 예.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 시각 이회창 후보도 태안 사고 현장에서 방제 작업에 한창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나 할 법한 일을 투표를 한 후에도 한다니 이것도 예전에 못 보던 풍경이죠.
정치 경력이 길든 짧든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국민의 눈이라는 말이 맞긴 맞나 봅니다.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피곤해도 와야지. 선거 때문에 제대로 오지 못했으니까 그냥 와서 간단히 말리포에서 작업하고 그냥 돌아왔었거든. 근데 선거 끝났으니까 와서 해야지.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누군가 보낸 대형 케이크가 배달됩니다. 출구 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축하 화환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당사 안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KBS 예측 출구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50.3%의 득표율을 얻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대통합 민주신당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던 이들에게도 마지막 기적을 바라던 이들에게도 패배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희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나라를 위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삶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희망은 눈물이 됩니다. 이렇게 이명박 후보는 숨가빴던 대선 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일선을 통해서 제가 국민의 위대한 힘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저는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늦은 밤까지 청계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리를 뜰 줄 몰랐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상징이 된 청계천에서 희망을 약속합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할지 여기 있어야 할지 내가 하던 기업 외국으로 옮겨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모두 희망을 갖고 그 자리에서 함께하십시오 여러분. 약속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국민들은 무엇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후보에서 이제는 당선자 신분이 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선자를 위해 청와대 경호팀에서 보낸 방탄차를 사양하고 사용하던 승용차를 타고 첫 출근을 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함께 마음 졸이고 뛰었기에 기쁜 마음은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자신을 믿고 따라와줬던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떤 다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시각 국민들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새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글쎄요. 정치 잘해주고 세금 조금 나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죽을 수 없는 사람.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선배 후배들 되게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일자리 창출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대로 경제를 살리고 뜻하신 바대로 초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종료 직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희망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2일간의 숨가쁜 대장정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선이란 큰 산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시대가 열리기를.